안녕하세요, 도끼입니다. 오늘은 이런 유화 느낌이 나는 파도를 그려볼 건데요. 이런 회화 느낌이 나는 그림을 그릴 때는 브러쉬의 힘을 안 빌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브러쉬팩을 소개할 텐데요. 예전에 한번 잠깐 소개한 적이 있었죠. 프로크레이트 공홈에서 선물로 무료로 풀었던 올스타 브러쉬팩입니다. 다운로드 링크는 영상 소개글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요. 다운받고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요. 먼저 캔버스를 생성을 해줄 텐데요.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스크린 크기의 캔버스를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저는 아이패드 프로 5세대여서 저랑 스크린 크기가 다를 수 있는데요. 다르신 분들은 2048에 2732의 픽셀의 스크린을 생성을 해줄게요. 아, 그리고 하시기 전에 준비물 하나 더 있죠. 제가 이 팔레트도 공유를 드릴 테니까요. 이 영상 소개글에 링크를 눌러서 이 팔레트도 누르면 바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로 시작을 해 볼게요. 제가 캔버스를 생성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배경 색상을 바꿔주는 건데요. 먼저 배경 색상을 바꾸기보다도 아예 배경을 먼저 깔고 시작을 할게요. 레이어 1이 선택된 상태에서 팔레트의 세 번째 줄 제일 왼쪽에 색상을 선택을 해서 끌어다가 가득 채워줍니다. 이제 저 멀리 있는 구름을 그려줄 텐데요. 구름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잡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형태만 넣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면 일단 새 레이어를 생성을 하고요. 이쪽에 있는 구름부터 가볼게요. 색상은 세 번째 줄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 색상을 선택을 하고요. 브러쉬는 올스타에서 페인트 라운드를 써줄 건데 요거를 좀 수정을 해줄게요. 왜냐하면 수정을 안 하면 요게 이렇게 겹쳐지 부분이 조금 이렇게 지저분하게 흔적이 남습니다. 제가 원하는 효과는 아니기 때문에 살짝만 바꿔줄게요. 페인트 라운드를 클릭하면 나오는 여러 가지 옵션에서 이 왼쪽에 보시면 렌더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렌더링으로 들어가시면 다른 거는 만지지 마시고 이 그을린 모서리라는 게 있어요. 그을린 모서리를 아예 꺼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그을려지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왼쪽에 바로 구름을 넣어볼게요. 브러쉬 크기는 한 24% 정도로 해서요. 이쪽에다가 이렇게 구름이니까 약간 돌려가면서 몽글몽글몽글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저랑 안 똑같다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저랑 안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거를 두 번 못 그려요. 이 브러쉬 특성도 그렇습니다.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중간중간 힘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랜덤한 모양이 나오게 되죠. 구름은 어차피 나중에 또 모양을 잡아줄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치만 잡아준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랜덤할수록 구름 같은 건 더 자연스럽습니다. 요 밑에 애기 구름도 하나 그려줄까요? 이게 잘 브러쉬가 안 나온다 싶으면 펜슬을 약간 세워서 해주시면 잘 나와요. 이런 어떤 랜덤한 뭐 구름 같은 이런 거 그릴 때는 힘을 빼고 손목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는 게 좋은데 펜슬을 요 끝에를 잡지 마시고 요거는 이제 정교한 거 표현할 때 하시는 거니까요. 요 끝부분을 잡고 이렇게 살짝살짝 돌려주시면 좋아요. 브러쉬 크기는 아까 뭐 한 22% 4%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구름을 그려줄 텐데요. 어떻게 보면 이 파도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구름을 그려줄 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유리병에 색깔이 있는 모래를 차곡차곡 담는다는 느낌으로 색을 겹겹이 이렇게 그려줄게요. 브러쉬는 똑같은 페인티 라운드로 가고요. 발음 조심해야겠네요. 펜티 라운드가 아니고 페인티. 자, 색상은 맨 밑에 세 번째 줄에서 왼쪽에서 세 번째 분홍을 가지고 제일 위에부터 한번 만져볼게요. 이런 거 할 때 브러쉬 크기를 작게 해서 그리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 그러면 하루 종일 그려야 돼요. 브러쉬 크기는 저는 한 24% 정도로 맞춰서요. 약간 어떤 괌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막 구름이 하늘로 치솟잖아요. 그런 느낌을 그려준다라고. 지금 저도 뭐 거의 이거 뭐 낙서하듯이 막 돌려가면서, 왜냐면 구름은 이제 랜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려줍니다. 구름의 윗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색상 밑에서 네 번째 색상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리병에 색깔 있는 모래를 차곡차곡 쌓는다는 느낌으로 다음 거를 이번에는 옆으로 쭉쭉 가볼까요? 이 정도로 채워줄까요? 어느 정도 이런 형태만 잡아준다고 생각하고, 오늘 중요한 건 끝까지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장단점 때 끝까지 그리면 누구나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색상이 되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맨 밑부분을 마무리를 해주겠죠. 뭐 때로는 돌리고
때로는 옆으로 해서 이제 바다에 멀리 보이는 부분인데요. 새 레이어를 생성을 하고요. 이번에는 색상을 그냥 가져다가 끌어다가 예, 채워줄게요. 이런 거 깔끔한 선 할 때는 잉크에 스튜디오 펜으로 예, 스튜디오 펜 뭐 디폴트 브러시도 괜찮고요. 색상은 세 번째 줄의 오른쪽 맨 끝에 있는 색상입니다. 이쯤이라고 하면 이 캔버스를 이제 3등분 했을 때 이 정도입니다. 쭉 선을 긋고 홀딩한 상태에서 손가락을 갖다가 대면 직선이 되는 거 아시죠? 살짝만 위로 올려줄까요? 스냅이랑 자석이 걸려 있기 때문에 위로 딱 깔끔하게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선을 긋고 이 밑에는 색상을 끓여다가 채워주면 되는데 뭔가 지금 잘 이 테두리가 아마 다 차져야 얘가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굉장히 원시적이긴 하지만 채워볼까요? 이렇게 해서 바로 애플펜슬을 떼지 마시고 이렇게 가만 누르고 있으면 이 위쪽 상단에 컬러드롭 환기값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쭉 네, 하시면 이런 게 좀 깔끔하게 다 찹니다. 자, 이렇게 바다를 일단 하나를 넣었고요. 그 다음 바다는 이제 메인 파도가 될 텐데 새 레이어를 생성을 해서요. 색상은 이걸로 가겠습니다. 해서 마찬가지로 펜은 잉크의 스튜디오 펜입니다. 해서 파도가 이렇게 갔다가 약간 여기다 V자를 그려서 쭉 간다라는 느낌으로 이거 멋없게 그냥 이렇게 그리면은 네, 루트가 되니까 자연이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뭐 약간 랜덤하게 가시는 게 좋아요. 저도 이상하게 하려니까 약간 떨리네요.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어려웠나요? 조금 이렇게 만져줘도 되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이게 채우면 색상을 가져다가 채우고 살포시 누르고 있으면 나오는 컬러드랍 환기값에서 꽉 해서 깔끔하게 채워줍니다. 이 모양이 살짝 이쪽이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쓸 수 있는 게 왼쪽 상단의 효과에 가서 픽셀 유동화로 갑니다. 밀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크기는 뭐 한 60%를 한 다음에 얘가 너무 예, 아무리 해서 모양을 원하는 대로 조금 잡아줍니다. 이런 거 픽셀 유동화 쓸 때는 이 크기가 이 브러시 크게 보이시죠? 이렇게 좀 커야 좋아요. 오히려 어차피 파도기 때문에 조금 틀린 거는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가 너무 날카롭네요. 이렇게 날카로웠을까. 두 번째 파도까지 만들었어요. 세 번째 파도는 이제 밑부분이 될 텐데 새 레이어를 생성을 하고요. 색상은 두 번째 줄의 네 번째 색상입니다. 해서 요거는 조금 뭐 더 자유롭게 이런 식으로 쭉 그려줍니다. 너무 담백해도 단순하니까요. 살짝 요 정도로 해줄까요? 그래서 색상을 가져다가 채워볼까요? 1, 2, 3 세 개를 만들어 줬습니다. 자, 이제 파도의 디테일을 조금씩 올려줄 텐데요. 메인 파도의 이 위쪽 부분 있죠. 이렇게 막 파도가 이제 넘치려고 하면서 하얀색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브러쉬를 페인팅에 가져가지고 유성 페인트 브러쉬를 선택을 해줍니다. 색상은 같은 색상입니다. 두 번째 줄에 네 번째를 하셔가지고 새 레이어를 생성하고요. 얘는 요 쭉 눌러서 예, 메인 파드 위에 예, 옮겨두도록 할게요. 요 위에 부서지는 부분을 그려주는데 이것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부담 없이 크기는 한 9%로 할까요? 위아래로 이렇게 슥슥슥 서면서 이 선을 따라서 가준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너무 기계처럼 계속 이렇게 가면 너무 기계 같잖아요. 조금은 왔다 갔다 랜덤하게 해줄게요. 조금 얇아졌다가 옆으로도 살짝 해줬다가 이런 식으로 벌써부터 어느 정도 파도 느낌이 예, 나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같은 브러쉬로 어두운 부분을 가겠습니다. 색상은 팔레트의 두 번째 줄의 왼쪽에 세 번째예요. 그래서 이 윗부분을 따라서 군데군데 좀 이렇게 해줄 거예요. 보시나요? 이게 섞이면서 굉장히 회화적인 표현이 거의 자연스럽게 브러쉬 크기는 8% 정도로 좀 작게 해서 군데군데 어두운 부분을 넣어줬어요. 그 다음은 파도 하나를 빠뜨렸는데 새 레이어를 생성을 하고요. 이 메인 파도 위에 새 레이어를 하나 해주고요. 색상은 제일 밝은 색으로 가볼까요? 브러쉬는 올스타의 오일 헤비 라운드라는 브러쉬가 있거든요. 이걸로 가운데보다 살짝 밑에 이렇게 채워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뒤에 맨 뒤에 바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 파도,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메인 파도 위에 여기까지 그려놓은 상태예요.
파도의 순서는 네,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메인 파도를 만지고 있었잖아요. 메인 파도 위에 다시 새 레이어를 생성을 하고요. 명암을 조금 넣어줄게요. 파도를 보시면 이 밑에 부분이 약간 어둡거든요. 이 밑에 부분 어두운 거를 소프트 브러쉬로 에어 브러쉬에 가셔서 보면 소프트 브러쉬라고 있어요. 이걸로 해서 색상은 이 어두운 색상 팔레트 두 번째 줄의 왼쪽에 세 번입니다. 그래서 크기를 크게 해서 약간 어둡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밑에 부분을 살짝만 이렇게 브러쉬 크게 하는 게 관건입니다. 브러쉬 크기 한번 보세요. 엄청 크죠. 그래서 슥슥슥슥 해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부드럽게 나올 수 있도록 여기에다가 이제 조금 밝은 부분을 표현을 해볼게요. 밝은 부분은 마찬가지로 페인팅에 유성 페인트, 예, 오일 페인트 브러쉬로 색상은 약간 밝은 거 할 거니까 두 번째 줄에 왼쪽에서 두 번째 색상을 선택을 해서요. 레이어는 똑같습니다. 지금 명암 넣고 있는 레이어예요. 여기에다가 이 윗부분이 조금 밝게 표현을 해줄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계처럼 쭉쭉쭉쭉 이렇게 가면 멋이 없기 때문에 약간 뭐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왔다 손목의 힘도 바꿔가면서 때로는 파도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막 튈 수도 있겠죠. 자유롭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조금 넣어줄까요? 어차피 그림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쌓아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자, 여기도 살짝 밝게 해줄까요? 얘는 좀 브러쉬 크기를 다르게 해서 24% 되네요. 이쪽, 예, 오른쪽도 뭐 이렇게 살짝 원하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예, 뭐 계속 반복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만 해줄까요? 그 다음에는 이 앞에 최근에 그렸던 친구 있죠. 여기인데 이제 이 파도가 부서지면서 여기는 이제 뽀글뽀글뽀글한 부분이거든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 뽀글뽀글한 걸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간단하게 그냥 약간 머리를 살짝 데친다 정도의 느낌으로 편하게 해주시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브러쉬를 올스타의 페인팅 라운드로 다시 갈게요. 색상은 여기 뒤에 있는 약간 어두운 색상으로 할까요? 이 제일 상단에 제일 첫 번째 색상을 선택을 해서요. 브러쉬 크기는 약 한 23% 정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듬성듬성 잘 안 나오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 나중에 다시 만져줄 겁니다. 때문에 이 정도 명암이 들어간다라는 정도로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눕혀서 그리니까 잘 안 나오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 표현이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우면 네, 잘 나옵니다. 이 뒷편은 요거보다 멀리 있기 때문에 브러쉬 크기를 조금만 작게 해서 약간 세워서 이런 식으로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시선에서 제일 가까운 요 파도 부분인데요. 일단 상단에 레이어 하나를 생성을 하고요. 브러쉬는 계속해서 페인티 라운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물결 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결을 표현해 줄 텐데요. 역시나 이 그림에서 어디 디테일한 곳이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갑자기 여기에서 초 디테일하면 이제 그림의 밸런스가 완전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대담하게 또 표현을 해줄게요. 팔레트의 첫 번째 줄의 맨 오른쪽 요 색상을 선택을 해서요. 요거는 좀 펜을 세우도록 할게요. 브러쉬 크기는 한 15 정도에 두고 물결을 그려준다는 생각으로 군데군데 줄을 그어주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물결이라고 생각하면 더 안 그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더 안 그려질 수 있습니다. 요 뒤편으로 갈수록 조금 선이 얇아져야겠죠. 그리고 요 뭔가 이렇게 타원형으로 형태를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이런 거 할 때는 최대한 랜덤하게 그려주는 게 중요한데 사실 랜덤하게 그려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보다 밝은 색상이죠. 팔레트의 제일 상단에 왼쪽에서 두 번째를 하신 다음에 이 제일 밝은 것은 주로 제일 어두운 것과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두운 부분과 겹치게 이 밝은 것도 그려주세요. 너무 이렇게 대칭이 되게 똑같이 그리면 역시나 멋이 없고요. 약간 겹치거나 비스듬하게 이 아래로 살짝살짝 해줍니다. 우리는 초리얼리스틱한 파도를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이런 선들은 조금 얇게 하셔가지고 너무 집중해서 또 여기만 하면 그림이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멈추고요. 자, 지금 이 파도를 이 친구를 하나 복제를 해서 알파 채널 잠금을 해줍니다. 알파 채널 잠금은 이런 식으로 손가락 두 개로 긁어주시거나 아니면 누르면 나오는 메뉴에서 알파 채널 잠금을 눌러주시면 돼요. 요거의 기능은 채색이 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질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알파 채널 잠금이 돼 있잖아요. 제가 아무리 색상을 요 바깥에다 칠해도 나가질 않아요. 이 안쪽으로만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꾹 눌러서 다 켜볼까요? 요거는 올스타 브러쉬팩의 룰지터 얘를 선택을 해서 질감이 느껴지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두 번째 줄의 첫 번째 이 색상으로 가서 네,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형태를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강약을 조절하면서 슥슥슥 그린다는 느낌으로 여러 번 해보셔도 좋아요. 이 알파 채널 잠금 한 거에 이렇게 해줬어요. 이제 여기저기 좀 디테일을 살려주는 작업을 할 텐데요. 파도가 이 튀는 부분을 좀 표현을 해볼까요? 메인 파도가 아무래도 중요하니까 메인 파도에 예,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새 레이어를 생성을 하고요. 얘는 메인 파도 제일 위쪽에다가 갖다 줄게요. 글리터 브러쉬라는 게 있어요. 올스타에. 색상은 제일 상단에 왼쪽에서 두 번째 제일 밝은 색이죠. 브러쉬 크기는 일단 제일 크게 했어요. 하고 좀 랜덤하게 이렇게 넣어줍니다. 팍 튀는 느낌이 나도록. 저처럼 뭐 똑같이 안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우개로 살짝만 지워줄게요. 에어브러쉬에 소프트 브러쉬로 정도 크기로 해서 살살살살 약간 어색하겠다 싶은 부분은 지워주는 거죠. 오히려 막 랜덤하게 막 해도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여러분이 뭐 원하시는 만큼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이제 이 메인 파도에 이 부분이 조금 더 밝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얘를 얘죠 복사를 해서 이 위에 있는 애를 레이어 모드를 바꿔볼까요? 스크린으로 하니까 뭔가 훨씬 더 그림이 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얘는 바로 아래 레이어와 병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리조리 튀는 물을 표현을 해줄 텐데 튀기는 물 위에 새 레이어를 생성하고요. 브러쉬는 예, 오늘 정말 다양한 브러쉬를 다 활용하고 있어요. 유성 페인트로 해서 이 유성 브러쉬가 잘 안 나오거든요. 여기저기 튀는 물을 표현을 해줍니다. 아니면 어느 정도는 오일 브러쉬로 하고 어느 정도는 페인트 라운드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튀기는 물을 브러쉬 사이즈를 조금 바꿔가면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올스타 브러쉬의 페인트 라운드로 가서 이런 좀 속성이 다른 파도의 느낌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뭐 아세누도 이런 친구도 뭐 괜찮네요. 로 해줬습니다. 이 브러쉬가 굉장히 어떤 회화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크기를 달리하면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형태는 다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재질이나 이런 걸 넣어가면서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파도 요 끝부분은 뭔가 성에처럼 이렇게 쫙 서리가 날아가는 것 같은 표현을 해주고 싶거든요. 새 레이어를 생성을 하고요.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돼? 이럴 수 있는데 예, 지금 멈추셔도 예,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멈추는 시점이 그림이 완성되는 시점이에요. 계속 이 라센 브러쉬로 가볼까요? 어차피 얘는 다 문질러서 날려줄 거기 때문에 문지르기에 가셔가지고 문지를 때는 브러쉬를 페인팅에 아크릴로 해줄게요. 아크릴 원래 있는 디폴트 아크릴을 좀 수정을 했는데요. 브러쉬 스튜디오에서 렌더링을 그냥 무거운 광택으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좀 과하다 싶으면 지우기로 소프트 브러쉬로 군데군데 살짝살짝 이렇게 지워주셔도 돼요. 이 뒤에 해안선이 지금 너무 분명하잖아요. 무 자른 듯이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흐리게 해줄게요. 선택 툴을 하신 다음에 왼쪽 상단에 직사각형을 하시고 이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효과에 가셔서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눌러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좀 흐리게 해줍니다. 저는 한 6% 정도로 해줄게요. 계속해서 여기 이 부분에 재질을 넣어줄게요. 제일 상단에 새 레이어를 생성하고요. 브러쉬는 글리터 브러쉬. 색상은 제일 상단 오른쪽 두 번째 제일 밝은 색상입니다. 저희가 가진 것 중에 이렇게 군데군데 그냥 슥 사이즈도 줄여서 슥 여기도 좀 넣어줄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파도가 쭉 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거품 같은 게 막 이렇게 생기잖아요. 재질을 약간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군데군데 좀 문질러 줄게요. 문질르는 건 공통적으로 아크릴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문질러 줄 텐데 먼저 이 구름부터 살짝 문질러 볼까요? 구름 아까 저희가 엄청 대충 만졌잖아요. 이거를 다 문질르면 정말 멋이 없습니다.
지금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군데군데 이렇게. 그리고 아까 우리가 유리병에 색깔 있는 모래에 넣는 듯이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균일하기 때문에 뭐 어떤 거는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어두운 부분이. 어디는 이렇게 내려오기도 할 테고. 군데군데를 다 문질러지 마시고 살짝만 문질렀습니다. 아까 이 작은 친구도 뭐 이 정도 요 끝에만 요 뒷편에 이 여기 있잖아요. 얘가 너무 단조롭기 때문에 요 위에 새 레이어를 하나 생성을 하고요. 이 파도를 살리려면 요 D는 어두운 게 좋거든요. 색상은 맨 첫 번째 줄에 왼쪽에서 두 번째 색상을 선택을 해서요. 브러쉬는 올스타의 라세니. 요 D에다가 이렇게 멀리 갈수록 선을 좀 얇게 해서 오른쪽에도 조금 넣어주고요. 지우개로 지울 때는 둥근 브러쉬로 중간중간 이렇게 지우면서 표현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쪽에 거품 부분도 살짝 문질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지르는 건 아크릴에게 다 맡기도록 할게요. 이것도 다 문지르면 진짜 멋이 없거든요. 군데군데만 살짝살짝. 왜냐하면 이런 재질들이 있는데 그런 거 다 죽이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면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채도를 좀 높여서 시선을 좀 끌 수 있게 해볼게요. 먼저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선을 끌고 싶은 부분이 이 구름 여기하고 이 파도거든요. 그래서 구름부터 한번 해주면 이 구름 위에 새 레이어를 생성을 하고요. 클리핑 마스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레이어 위로만 채색이 되거든요. 레이어 모드는 색상 다치로 채도도 높이고 밝기도 밝게 해줄 거기 때문에 색상 다치로 해서 브러쉬는 에어브러쉬에 소프트 브러쉬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되게 밝게 해주는데 요거는 색상을 어두운 걸 해줘야 됩니다. 팔레트에서 첫 번째 줄에 제일 오른쪽 빨간색을 하셔가지고 브러쉬 너무 크면 안 되니까 이 빨간색이 더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다 칠해버리면 다 죽어버리니까 이렇게 조금만 살려준다는 느낌으로 여기도 더 살려줄 수 있겠죠. 지워줄 수도 있겠죠. 너무 과하다 싶으면 지울 수도 있습니다. 이 친구도 살짝만 해줄까요? 색상은 오른쪽에서 여기 두 번째 아주 진한 초록색 있잖아요. 이걸로 살짝만 해주자. 그리고 이 메인 파도인데 뭐 이 메인 파도만 다 합쳐줄 수도 있겠지만 저라면은 이 메인 파도만 따로 남겨두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메인 파도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 날아가는 친구는 빼고 여기까지인데 이 네 개를 이렇게 뭐 합쳐줄 수도 있겠지만 나는 보존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남기고 싶은 레이어만 이 메인 파도만 꾹 눌러서 남겨둔 다음에 얘랑 얘죠. 그리고 뒷 배경도 꺼줘야 됩니다. 얘가 지금 메인 파도거든요. 여기까지가 이렇게 보이는 애만 복사를 하나 뜰 수가 있어요. 스패너 모양 누르시고 요 추가에 요 밑에 캔버스 복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캔버스가 그대로 복사가 되거든요. 바로 요 밑에 붙여넣기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짜잔 이렇게 하나가 더 생기거든요. 그러면 부담이 없겠죠. 이제 방금 복사해서 붙여진 요 위에 이거는 성의가 너무 진한 것 같으니까 꺼줄게요. 이 복산 레이어 위에 새 레이어를 생성하고요. 클리핑 마스크를 하신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색상 다치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소프트 브러쉬가 선택된 상태에서 색상은 이 오른쪽에서 두 번째예요. 짙은 녹색을 가지고 좀 밝게 표현하고 싶은 부분 있잖아요. 거기를 쓱 해주는 거죠. 저는 이 부분만 살짝 소프트 브러쉬로 해줬어요. 자, 요 정도로 마무리가 될 텐데 정말 마지막 제가 그림을 다 그리면 꼭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비네팅 효과라고 하죠. 요 모서리 부분 약간 어둡게 해주는 건데 방법은 간단해요. 제일 상단에 새 레이어를 생성을 하고요. 색상을 팔레트의 오른쪽에서 요 세 번째 있잖아요. 세 번째 지금 굉장히 어두워 보이는 얘로 일단 꽉 채우세요. 그리고 지우개로 소프트 브러쉬로 브러쉬를 제일 크게 한 다음에 소프트 브러쉬 크기로 제일 크게 하세요. 그래서 가운데를 살살살살 약간 줄여서 살살살살 그래서 모서리 부분이 좀 어두워지게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냥 하면 너무 투박하니까 요거의 레이어 모드는 소프트 라이트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있고 없고가 조금 색감이 약간 가운데가 조금 더 시선이 보이죠. 이게 좀 너무 강하다 싶으면 얘는 불투명도를 조정을 해서 효과의 정도를 줄 수가 있어요. 그림은 오늘처럼 이렇게 쌓아가는 과정이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